항상 들고 다니는 백이고요. 보온병에 차를 갖고 다니거든요. 미니언으로. 안녕하세요. TV10 시청자 여러분, 배우 문지용입니다. 제 가방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방은 이거예요. 제가 백팩을 좋아해가지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방이고요. 항상 들고 다니는 백이고요. 태블릿 PC. 아무래도 요새 비대면 오디션이 많기 때문에 밖에 있을 때 확인하거나 찍을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를 좋아해가지고 항상 보온병에 차를 갖고 다니거든요. 제가 요새 즐겨 읽는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온도라는 책이에요. 뭐 따뜻한 말, 또 차가운 말, 뭐 상대방이 들었을 때 드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주 읽는 편입니다.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와 이거를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 이거는 간식으로 먹고요. 이건 끼니용으로 먹어요. 맛있어요. 45칼로리 밖에. 안경을 꼭 갖고 다녀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노래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어폰은 갖고 다녀요. 항상 미니언으로. 미니언을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간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약간 외계인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떠먹는 킨더조이라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가방에 갖고 다니고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이게 종합 비타민 두 개하고 그리고 비타민 C입니다. 미팅 같은 거 갈 때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오왕청심환을 하나씩 꼭 갖고 다니거든요. 오면서도 하나 마셨습니다. 저는 향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뿌리는 섬유유연제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프레쉬한 블루 향이에요. 첫 번째는 이거 손 스프레이인데 이거는 회사에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이 많이 건조해가지고 이건 항상 갖고 다녀요. 핸드크림, 입술 바르는 거, 손 닦는 거, 밥 먹기 전에 항상 이걸로 닦고 먹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한 번 더 해서 근데 이건 또 손소독제입니다. 제가 머리가 반곱슬이어가지고 내추럴 크림으로 자주 머리를 하는 편이고요. 치약 칫솔 이거는 살균 기능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기애가 강해서 제가 사진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 핸드폰이에요. 배경화면은 그냥 검은색이에요. 제가 요새 많이 추천받아가지고 하는 게 궁수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재밌어요. 스트레스 풀 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1차원적인데 화살을 던져가지고 사람들 맞추고 하는 그런 거예요. 꼭 게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한 향수 있잖아요. 향수 같은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항상 나가기 전에 뿌리고 피부에다가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보습도 되는 거여가지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 꿀템이에요. 저의 가방에 들어있는 물품을 보시니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배우 문지용의 인마이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